소문과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보다 실제 그 자리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큼 분명한 체험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함께 시를 묵상해 봅시다. 실감. 답답한 마음 속에 드넓은 바다 담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작은 컵에 바닷물을 담습니다. 파란 도화지에 하얀 물감으로 그려진 풍경이 그윽히 아름다워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바다를 알고 나는 저 하늘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의 실감이 그 누군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아 그 하늘로 그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나는 굳어진 표정으로 의자에 앉은 당신의 손을 이끌어 바다 같은 주님의 품으로 푸른 하늘 같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즐거이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지친 자에게 세임을, 상처받은 자에게 편안과 위로로 채우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선수 만든 시계를 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시간 중에는 시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침은 금으로,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아들아,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1초라도 잃어버린다면 1초를 아끼자는 사람이 어떻게 1시간 1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니? 세월의 흐름은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단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손목에 손수 시계를 걸어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요, 시간을 사라 또는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즉 성도된 우리는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하인을 부리듯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시간의 귀중함을 상기시키는데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고
집이나 직장도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시간은 일단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금과 같은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잊을 것은 잊고 붙잡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시작! 잊을 것은 잊고 붙잡기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잊을 건 잊고 붙잡기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에 누렸던 축복들을 그리워하는데 허비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누렸던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과거의 실패, 과거에 누렸던 그 축복들을 그리워하면서 허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모든 일 잘 풀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너무 처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향을 그려요. 타향살이 몇 해 둔 거 그러면서 막 그려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거를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그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잊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어제에 대한 기억이 믿음의 전진 속도를 떨어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어제의 기억이 믿음의 전진 속도를 떨어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기억, 과거의 기억 속에서 믿음의 전진 속도를 얼마나 떨어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기억 중에 믿음과 영적인 진보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 쩌다. 특히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을 붙잡고 따르겠다는 온전한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하시고 구원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의 삶을 은혜와 섭리 가운데로 돌보고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를 갖고? 확신을 갖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영적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토마스 아켄핀스는 말하기를 주님이 그분의 위로를 내게서 거둬가시면 나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진다. 참 무서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빠져나가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이 빠져나가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령이 빠져나가면 완전히. 주님이 그분의 위로를 내게서 거둬가시면 나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진다. 그분의 위로가 사라지면 나는 그분이 다시 위로를 주실 때까지 불편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견딘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확신. 어디를 내다보는? 멀리 내다보는 확신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현실보다 믿음을 소망으로 바라보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겼으며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보석에 만족하신다면 주님은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족한다면. 그러나 정말 크고 위대한 축복들을 주기 원하신다면 때때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하시고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연단시켜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테러를 차단하십시오. 과거로 돌아가려는 뭐를? 테러를 오늘 차단합시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딱 던져줬어요. 왕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리고 엘리야의 행동은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엘리사는 자기가 키웠던 소를 잡고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리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으면 진리이고 안 좋으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내 상황이 잘 되면 진리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확실히 세우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과거 상처,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거나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겨울나무는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외부 활동을 쉰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벌거벗은 채로 외부 활동을 쉰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뿌리를 가꾸고 뿌리를 키우며 뿌리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겨울 동안 뿌리에 모아둔 힘으로 봄에 새싹을 틔우고 새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을 피워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래 시들은 꽃을 한번 사진기로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요, 와, 거기에 씨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름답게 핀 꽃을 찍는 게 아니라 시들은 꽃을 찍으면요, 거기에 창조가 보여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겨울 동안 뿌리에 모아둔 힘으로 봄에 새싹을 틔우고 새가지가 뻗어나고 꽃을 피워내고 가을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게 내릴까요? 가뭄이 심할 때, 산불이 났을 때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생수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해요. 가뭄을 허락하시고 산불을 허락하시고 추운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그때는 모든 외적 활동이 중단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기는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믿음의 뿌리를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발견 그때서야 자기 고백이 나오고 그때야 자기 승리가 오는 겁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인생 추운 계절에 우리 내면에 거룩의 힘을 채워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의 어근을 보면 초월적인 어떤 것, 기이하고 신비롭고 경외감이 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생각이에요. 거룩하다.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자신에서 거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거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석구석 살펴봐요.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머무르는 신비로운 성질입니다. 오늘 이 거룩이
아멘. 다른 세계 저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머무를지어다. 머무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특징이에요. 거룩.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내려오기 전에 그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거룩함의 광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무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려고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고난 때 하나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사모합시다. 그럴 때 거룩함이 여러분의 영적 특징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오늘 거룩한 빛이 맨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내가 지금 67이라면은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하나님 영광 빛이 제가 가장 행복할 때 말씀을 전할 때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거룩한 빛이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여러분에게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건 구별된 거예요. 자, 천국에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거룩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여러분의 영적 특징이 될 저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속의 믿음의 뿌리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사.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항상 생명으로 충만하게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월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누구를 발견하고? 자꾸 옆에 사람 저 사람 해결해야 돼. 저 사람 바꿔줘. 맨날 저 사람 누구?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돼. 우리 아내가 바뀌어야 돼.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고? 더 크게. 나를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본질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직면이 돼야 돼요. 직면이 돼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내가 어떤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와!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가니까 금방 굳어버려요.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냉정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아멘. 아멘. 인간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때를 의미합니다.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 하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누굴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뭐같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야곱은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적인 현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셨어요. 격려. 자, 이 순간 야곱은 지난날의 죄와 불안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현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오늘은 창조적 가치로 변화됩니다. 아멘요. 변화돼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응답을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에게 걸맞는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답 뭐요? 그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그가 베개에 누웠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베들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두려움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평강이요 축복의 미래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의미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오늘 현재 속에 영원한 축복의 가치로 기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삶의 소원을 드립시다. 삶의 소원을 드립시다. 이제 내 삶을, 내 시간은 주님의 가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시간이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요 축복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